보험료 비싸냐고? 아니요, 저렴해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냐고? 아니에요. 매회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받을 수 있는 후술비 보험 19일까지 무조건 가입하세요. 무조건.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2022년 12월 19일날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보험사는 아닌데요, 우리 수술비 보험의 끝판왕 최강자인 D사의 수술비 보험이 5종 같은 경우 타사 대비 16분의 1, 15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요. 다시 보험료가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8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19일 전에 무조건 준비하셔라. 저 보험왕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진단비는 앞으로 점차 좋아져요. 희귀 질환도 많이 생기고요. 기타 부정 메이저, 신부전, 빅맥. 그거 외에도 산적 특례 진단비에서 질병 코드가 무려 65가지. 그리고 기존에 내추럴 내경색 보장만 되었지만 내혈관, 산적 특례까지. 급성심근경색도 동일해요. 급성심근경색 질병 코드 3개지만 보장받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협심증을 보장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거기다가 질병 코드 정말 여러 개 보장이 될 수 있는 특정 심장질환, 이 모든 게 산적특례 진단비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진단비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6년도에 1종부터 3종까지 1종이 40만원 정도 보장이 됐고 치저골 이식수술이 2종에서 보장이 됐어요. 물론 3종까지만 되고 보장 한도가 200만원까지 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1종부터 5종까지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가 좀 더 올라갔었죠. 하지만 1, 2, 3종이 좀 더 좋기 때문에 1종부터 5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치조골 이식수술도 빠져 있고요. 하지만 작년부터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신수술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신수술비는 구수술비 1호종에 비해서 7종, 8종, 9종 좀 범위가 넓어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보장 혜택은 더 안 좋았던 거죠. 예전에 1호종 수술비는 급여든 비급여든 구별 없이 보장이 됐지만 지금 현재 1, 7종, 8종, 9종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급여 부분은 거의 보장이 안 되고요, 비급여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질병 코드로 인해서 수술 방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 1, 5종 수술비에 반해서 1, 8종, 9종 수술비는요, 수술 코드로 나가고 그리고 연간 1회로 보장 한도가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 5종 수술비는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수술비, 1, 5종 수술비 거기다가 1, 2, 3종이 높게 가입이 되는 1종 20, 2종 50, 3종 200만원까지 4, 5종은 보장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요. 5종 기준으로 1000만원 넣게 돼도 보험료가 1000원 안팎이라는 거죠. 하지만 K사나 경쟁업체인 H회사 아니면 S화재 아니면 M화재 같은 경우는 5종에 1000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15,000원, 2만원대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D사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18일까지만 가입이 되고 19일부터는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지금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 보호망도 저희 가족분들 전부 다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보험료나 가성비 면에서 좋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우리 가족 먼저 준비를 해두었다는 거죠. 자,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수술비 보험은 사골 곰탕이다. 매번 우려먹으니까요.